제가 그때 우연치 않게 저희 문청형님이 촬영할 때 소리를 들었잖아요. 어우 진짜 헛코수가 아 헛코수가 정말 경기가 깨질 듯한 네. 헛코수가 되더라고요. 부럽네요. 그 저도 부럽습니다. 네. 옛날에 지구를 뚫을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. 폭발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집중을 할 만큼 지금 안 그래?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은 많이 없죠. 전립선 비대증 증상부 점수표라고 이렇게 IPSS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런 거를 제가 작성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김태호 총님 같은 경우는 네. 뭐 전혀 네, 네. 증상이 없는 거로 0점이고요. 네. 근데 제가 그때 우연치 않게 저희 문청형님이 촬영할 때 소리를 들었잖아요. 어우 진짜 헛코수가 아 헛코수가 정말 아 그 물려버려서 그런 거나 경기가 깨질 듯한 네. 야 헛코수가 되더라고요. 부럽네요. 그 저도 부럽습니다. 네. 이거는 이유진님 거 뭐 약간 뭐 2시간 이내에 한번 자주 가시거나 이런 거 운동할 때는 물 많이 드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? 아니면 네. 배변 보면서 소변이 동시에 나오잖아요. 네. 그러고선 일어나서 딴 거 하다가는 또 금방 다시 소변이 마르기도 하더라고요. 체질적인 문제도 있어요. 방광의 신호체계나 보통은 주변에서 보셨겠지만 술 드시고 아. 똑같이 술을 먹어도 한 친구는 한 두세 시간 만에 가는데 어떤 친구는 진짜 30분 만에 한 번씩 가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정도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바지에 넣었는데 갑자기 좀 나오는 게 이게 좀 나도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게 가끔 있어요. 항상 근데 보통은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은 항상 있을 때 조금 더 털면 되죠.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털고서 좀 있다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넣으면? 아니 그게 보통 그럴 때 많이 그러더라고. 고무줄 바지 센 거 입으면. 그거는 그렇죠. 왜 그러냐면 바지에 내리면서 요도가 약간 압박을 받으면서 소변을 보잖아요. 잘. 그러면 그 고무줄 밴드에 요도가 눌려서 있다가 다 나면 찔끔 고기 그 전립선 요도에 남아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. 아예 바지를 무릎까지 다 내리고 보시면 아 그럴 리 없죠. 네 그럴 리 없죠. 떨어지겠죠. 예. 그렇게 네, 괜찮은 거예요. 그냥 걱정 안 하셔도 저도 가끔 아니 팬티가 젖었다 이러지 저는 이 회색 바지 입으면 여기 물 약간 튀어있는 거예요. 예전에 그래서 더 터는 습관을 가지니까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. 아 좋죠. 예, 조금 더 완벽하게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어렸을 때는 10대, 20대 초반 이럴 때는 사실 그런 걸 못 느껴본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? 갑자기 바지에 넣는데 좀 더 나오는 게 그러면 진짜 좀 나이 들어서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죠. 네.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10대 20대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. 예, 예를 들어서 뭐 발기가 예전에는 진짜 잘 되고 예, 한 번 사정을 한 후에도 뭐 두 번 세 번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번도 힘들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보통 발기부전을 정의할 때는 한 번을 얘기하는 거지 예, 두 번 세 번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. 가끔 젊은 친구들이 20대 초반 중반의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. 그래서 예전엔 두 번 세 번 했는데 저 한 번밖에 못 해요. 약 주세요. 근데 제가 그러면 아 이거는 발기부전이 아닙니다. 한 번 하고 충분히 죽을 수 있고요.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. 예. 어차피 몸은 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기력도 좀 떨어지고 좀 요속도 전체적으로 좀 전립선이 안 좋아지면 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옛날에 지구를 뚫을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. 폭발하는 게 아닌가요? 막 이런 걱정을 할 만큼 지금 안 그래?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은 많이 없죠. 그리고 그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소변을 보는 것 자체가 전립선만 있는 게 아니라 방광 이렇게 부각으로 방광을 짜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네. 방광 근육도 늙어요. 그렇지. 아 그래서인지 복근 운동을 좀 심하게 타이트하게 한다면 소변도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아 그렇죠. 네. 그렇죠.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방광이 여기 그 하복부 아래쪽 치골 쪽에 위치하거든요. 우리 여기 바로. 근데 거기도 이제 만약에 복근을 심하게 오줌이 약간 가려운 상태에서 복근을 심하게 한다면 더 복원할 수 있겠죠. 아. 왜냐면 이 근육이 복근이 연장선상이고 치골에도 복근이 있거든요. 치골 부위에도 거기서 방광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. 모든 근육이 여기 장기를 보호하듯이 그래서 당연히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 거고. 예.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을 좀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뭐 전립선 비대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뭐 유산소 운동. 그다음에 지금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이렇게 하체 운동 같은 거 태기 운동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. 예. 항문에 힘 주기 약간 지금 다 힘 주고 계시죠? 아니 워낙 다 몸이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봤을 때는 뭐 속으로 주고 있었어요. 네. 젓가락 다섯 개는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괄약근 운동 네 괄약근 운동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아연이 포함된 굴 제일 좋은 거 토마토 익혀 먹는 거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 그 다음에 마늘의 알리신 성분 그거는 뭐 마늘도 항암 효과에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뭐 비타민 A, E가 포함된 뭐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효과적일 수 있겠죠.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일단은 체중하고 체지방 관리에 살이 찌면은 전립선도 쪄요.
전립선은 어. 커져요. 어.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전립선은 큽니다. 어.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항상 또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.